당연하지 않은 먹방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먹방이죠. 그쵸. 먹방은 줄임말로 이제 먹는 방송을 줄임말로 한 것인데, 요즘에는 이제 리얼 사운드까지 입혀서 이제 먹는 소리가 아주 되게 리얼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어플에서 시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참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맛있게 먹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보기만 해도 대신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24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왕이었죠. 왕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돈, 권력,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 솔로몬에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제가 생각한 답변과는 조금 다른 답이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왕이니까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내가 더 잘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백성이 행복한 것이라든지, 큰 나라를 만들어서 국강병을 이룬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내가 왜 솔로몬이 이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솔로몬도 아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런 답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아, 이걸 가지면 행복하겠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도 그렇죠. 이제 쇼핑 가격 비교해가면서, 아, 이거 가지면 정말 좋겠다, 이거 가지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거 가지면 즐겁겠다, 이렇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똑같이 솔로몬도, 아, 뭔가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얻고자 할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미 왕으로서 먹을 것쯤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하네요. 먹고 마시는 가장 단순한 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아주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학생이든 직장을 다니든 하던 일이 때때로는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가끔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좋고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지금 먹는 점심밥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봤고 누려봤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식사, 집에 있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직장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런 선한 사람들에게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럼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부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모은 재산이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감사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저도 회개합니다. 식사 기도가 어느새 형식이 돼버린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식사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누군가 무언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구하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그저 그렇게 대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이미 친하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 막대하지 않았는지, 친하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오히려 쉽게 걔는 그래도 돼 이렇게 대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